이제 보통 이제 성공하려면은 그 시대를 잘 타야 된다고 옛날 늘 이제 하는 소리가 시대 흐름을 잘 타야 이제 성공한다. 이제 그러는데 한반도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중국이 이제 세상을 잡고 있으니까 중국 사대주의 한 사람들이 늘 권력자가 되고 일제시대 때는 또 일본에 붙는 사람들이 또 떵떵거리고 살고 또 해방 이후에는 미국 세상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이라도 갔다고 영어라도 하는 사람들이 또 출세하고 이렇게 이제 산업도 대중문화도 서양문화를 빨리 모방하는 이들이 이제 발전하고 이제 성공을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 선생님은 뭐 그래서 이제 또 시대가 이제 감성적인 시류로 가니까 뭐 하루키류의 감성적이나 이런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시류하고는 참 역류하는 그런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빨치산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거치면서 완전히 마녀사냥감으로 제1 마녀사냥 타켓으로 항상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 정통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소설을 썼으니까 그야말로 영린이 그런 영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 나라의 역사 100년을 대하소설로 이제 써 내려가셨는데 그런 아픔과 한을 이제 그래서 이제 풀어주셨는데 그야말로 학살당한 인디언들이 뉴욕 맨하탄에 가서 한판 씨름을 한 것과 다름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반대 어떤 우리나라에서 미국 전쟁 시대에 하여튼 그런 빨갱이로 치부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정통으로 주인공으로 돼서 썼으니까요. 그런 한국적인 소설을 써 내려간 그 고집, 그 고집스러움, 거기서 나온 겁니까, 잠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분단이지 않습니까? 그 비극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염원은 더 강렬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고 숙원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과 사회적 역사의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태극산맥을 쓸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왜 써야 하는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통일 지향. 그 통일 지향을 하기 위해서는 딸산들이 또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방공주에 내세웠던 빨갱이들은 또는 공산주의자들은 악마야, 흡혈귀야, 악당들이야 하는 비인간으로 추락시킨 그것을 인간으로 복원시켜야만 대화가 된다. 대화가 비로소 평화통일이지 적대시 해서는 남쪽만 그런 게 아니라 북쪽 똑같이 미제국주의 괴뢰 뭐 나쁜 소리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평화통일을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고 그건 정치적 거짓말이다. 사기치는 것이다. 그걸 푸는 것은 문학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은 공산주의자 내지는 사회주의자 빨치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인간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은 수십 번에 걸친 인간 선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고 반공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의 역사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역사를 가졌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빨치산을 했던 집안의 자식들 전부 음지에 살았던 그렇죠. 자식, 조카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를 사람 대접해 주셔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삼촌을 사람 대접해 주셔서 똑같은 말이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물론 제목이 되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 표현물을 썼다고 했던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분단 이후 역사만 그렇게 왜곡한 게 아니고 독재정권을 낙지에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의 역사까지도 왜곡했습니다. 그렇죠. 그 단적인 예가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우리는 교과서에서 김대진 장군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쪽 교과서입니다. 북쪽 교과서는 김대진 싹 지워버리고 홍범도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역 분단의 정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식민지 역사는 민족 공유의 역사고. 그렇죠. 성산인 전투는 민족주의자 김자진 장군과 공산주의자 홍문도 장군이 연합해서 이룩한, 그렇죠, 척척한, 하룻밤 사이에 일본 정기군 3,200명을 몰살시켜버린 승리의 전투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리랑을 써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사회주의자의 투쟁도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똑같이 균등하게 써야 한다. 그래서 아리랑을 썼던 것이고, 그 아리랑이 프랑스에서 트레사미보다 먼저 번역됐습니다. 그 12권이 번역되었을 때 그것을 프랑스 지식인 집단이 읽었는데 바로 누소 학회 회원들이 읽었습니다. 그걸 읽고 독후감이 뭐냐면,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이렇게 핍박당하고 유린당하고 억압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건 우리 프랑스 지식인으로서 우리 책임이다. 정말 한국 사람들 죄송하다. 우리 반성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독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쓴 보람도 느꼈고, 한강은 모두가 우리 경제 발전은 박정희 일으켰다고 모든 국민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죽고 나서도 경제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렇죠, 전두환 독재, 노태우 군부 정권을 지나면서도 끝없이 발전해서 오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국민 전부가 통렬한 노동을 바쳐서 했습니다. 그 정체를 밝혀놓은 것이 한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 구체적으로 문학평론가 임원영 씨의 아들이 서울대에서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아버지는 태백 선배의 최고라고 하는데, 아들이 셋 다 있더니 아빠 나는 한강이 최고야 그러더랍니다. 한강을 쓴 보람도 있잖아요. 지가 거쳐온 세대이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한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순수한 이야기를 씀으로써 우리 전체가 독자들이 감동해서 1600만 명이 읽어준 그 보람을 느끼고, 우리 것이 가장 진정한 보석이요 진정한 세계화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히틀러 나치가 나쁘니 뭐 일제가 나쁘니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뭐 70년 80년이 지난 이후에 나쁘다고 누가 말 못해. 전부 다 나쁜 것이 이제 딱 공식이 답이 돼버렸고, 전부 다 역사책에 그렇게 이제 답이 돼버린 시대에는 누구나 똑같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시대에 나치에 누가 저항을 했고 일제에 누가 저항을 했고, 그 또 선생님이 태백산맥을 쓴 시대도 똑같이 지금하고는 달리 마녀사냥을 당하던 그런 시대. 뭐 지금도 어떤 마녀사냥을 한 사람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정말 10%는 더, 실제 또 그런 곤혹을 많이 겪으셨고, 그래서 뭐 제사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산더미처럼 뭐 재물 지내놓고 지내고 현충일날 묵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풀이 해원상생 구판이고,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제사다. 이 태백산맥과 아리랑과 한강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그 구판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진짜 조선생님이야말로 국수무당, 옛날 삼국시대의 국물로 따지면 국수무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행자들 순례하는 데를 제가 직접 뭐 티벳이고 히말라야고 자기 뭐 그리스고 이런 데를 직접 막 메테오라 저 산 꼭대기에서 이제 수행하시는 그런 동굴도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고 하면서 늘, 저분들은 뭘 위해서 저렇게 30년, 40년, 평생 저런 식으로 동굴 속에서 저렇게 수행을 했을까. 항상 이렇게 뭔가 가슴에 뭔가 팍 의문을 거기 갈 때마다, 그렇게 이제 주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하여튼 이제 참 드물지만은 그렇게 수십 년씩 외롭게 그 암자에서 토굴해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뭐 지리산에 이제 뭐 현기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고 올 때는 그 가슴에 뭔가를 깊은 뭔가, 그 뭐 말 형언할 수 없는 뭐 깊은 뭔가를 주는데, 조 선생님한테도 도무지 뭐가 저렇게 조 선생님을
저렇게 했을까. 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야말로 참 독립운동하듯이 저렇게, 무엇이 조선생님을 저렇게 살게 했을까. 무엇이 조선생님 그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문학을 시작해가지고 그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화두를 던지는 것이 너는 왜 문학을 해? 그렇다면 무엇을 쓰려고 해? 어떻게 쓰려는 거야? 하고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또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하고 저는 정의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은 유명한 문인들이 교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소설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모릅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예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됐고 그들의 작품을 열심히 읽는 것만으로 내가 갈 길을 찾게 됐고 등불이 됐고 그것이었지 그들의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땅에 태어난 필연, 부처님께서는 이 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깊은 오랜 오묘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필연적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문학을 하려고 할까? 그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쓸까고 물었을 때 이 땅의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만 된다. 그것이 한국에 태어난 작가의 소임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전 세계 약소민족이 똑같이 느낀 공통점이다. 그러므로 가장 민족적이라는 것은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거기서 기반한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되면서 역사의 진실을 남북한의 독재정권이 자기들이 독재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가장 편리하도록 진실을 모르게 암장해버렸고 못 보게 왜곡했고 비틀렸고 그렇다면은 소설은 정의롭고 진실, 사실을 사실대로 쓰므로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는 대중들이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장님이 되어버린 이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없다는가 그걸 써야 된다 해서 글을 쓰는 주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쓰게 되고 태백산맥을 쓰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사태가 벌어져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살아오면서 참 세상에 출세하시고 또 성공하신 분 또 외국에서 뭐 유명 대학에서 뭐 많이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공허한 외부의 지식, 다른 지식, 뭐 성경이니 노자, 도덕경, 유학이니 뭐 훌륭한 경전도 많지만은 다른 데서 오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땅을 짓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름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공허한 얘기만 해서 그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공감을 많이 못 얻었는데 조 선생님은 진짜 내가 짓고 있는 이 땅 문제를 전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뭔가 가슴에 어떤 비수가 어떤 꽂히는 듯한 어떤 감동이 오지 않았나 참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 선생님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소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도 국사 시간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당한 얘기만 해주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정말 쪽팔리게 당한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질문을 그럼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쓴 글들이 스스로 자문자답이 아니었는가. 그러면 내가 해야지. 우리는 뭐 했냐, 도무지. 예,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글로, 스스로, 예. 이제 답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 선생님이 이제 한국 문학사에서 뭐 질적으로, 뭐 분량으로 따져도 그러지만 질적으로도, 또는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이 읽히기도, 뭐, 타의 추종을 보랄 만큼 이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들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다 성공을 열망하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제 그런 성공 열망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 분야에서 죽자 살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시는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조 선생님은 성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태백산맥을 10권을 일부를 세워 냈을 때 전 태백산맥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기를 바라는 건 모든 작가의 기본적 소망이죠. 그러나 이렇게 뜨겁게 반응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막 출판사가 재판 3판을 막 연달아 찍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독자들이 전화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나? 빨리 이불을 써라. 왜 개운을 피우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연재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연재하고 있는 것은 그 다른 작가들의 두 배 이상의 분량입니다. 1년만 기다리시면 또 세 권이 나갑니다. 10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보람스럽고 황혼했는지 몰라요.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작가들한테 딴 작가인데 그 말을 하면 안 믿어요. 뭐 그럴 법이 있나. 그랬는데 태백산맥이 완료가 완성이 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니까 독후감이 오는데 세 가지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제가 딱 바라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속고 있어. 지금 남북한 정권이 독재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했는데 그것이 적중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재미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고 뒤로 갈수록 아까워서 아껴가면서 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한 말이에요. 그것은. 특히 그 80년대 운동권에서 독방 생활하던 정치범들은 정말 뒤로 가면서 아까워 읽었대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맙고 황홀할 정도였어요. 또 세 번째는 이건 읽고 버릴 책이 아니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갑으로 지금 간수하고 있다. 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작가로서 그렇게 보람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러한 독자들의 반응이 제가 그 많은 세월을 고통을 견디면서 이겨내게 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독자와 항상 교감하고 반응이 함께 오는 그게 저는 독자들이 저의 성공을 추동해준 근본적 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말 조 선생님도 뭐 이제 결혼을 또 일찍 하셔가지고 아무런 등단도 못한 상태에서 또 저기 먹고 살 그 김초의 신님이 구제해줘가지고 장가를 이제 가셨는데 그런 처지에서 참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그 교사 한 3년 하시면서 이제 먹고 살 근근히 그렇게 생활비 벌어가면서 밤에는 이제 쓰시고 하시다가 또 그 일조차도 또 군인 출신이 와가지고 뭐 그 일조차도 학교를 지속할 수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글 써서 산다는 것은 딱 백수되기 잘못하면 진짜 굶어 죽기 딱 좋은 거 참 그때 그 뭐 그걸로서 글로서 승부를 낸다는 것도 참 용기가 참 대단한 거고 그걸 또 더군다나 그러면서 대중들의 환호를 이렇게 이끌어낸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